은하야. 어이. 얼굴 보기 힘들다. 성과는 좀 있었어? 당연하지. 내가 누구냐? 너 목소리에서 다 티난다. 에휴. 얼씨구, 한숨까지. 너 고소하지? 야, 나도 죽겠어. 같이 죽어가는데 내가 왜 고소하냐? 넌 어떻게 됐어? 나야는 내 몫을 해내지. 떠난 버스는 있기로 했고, 다른 데로 몇장 넘겼어. 전시회 기간까지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발품 좀 팔아야지. 그래, 고생이 많다. 나만 잘하면 되겠네. 끈차, 나 실내 내일 보자. 그래. 항복, 나 오늘은 싸우기 싫다. 뭐가 잘안 되냐? 또 한잔했냐? 야. 술주정 딴데 가세요. 안 취했거든, 안 져. 아, 왜? 그, 누구냐? 그, 예지 피아노 선생. 잘 돼가? 관심도 가져주시고. 잘 돼가냐고. 아니, 오늘 완전히 차였어. 왜? 너도 그 여자한테 관심 있어? 등신,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? 뭐? 피곤하지? 이거 마셔. 꿀물. 그럼 됐고요. 응. 얘 이거 또 이게 또술또쓴거 어때 이거? 얘나 주세요. 미쳤어지 키즈베가 밤중까지 술 퍼마시고 다니고. 아유, 너 여기 와서 왜 오빠 귀찮게 해? 내려가. 야, 이거나 마셔라. 얼른 마셔, 응? 자. 달다. 저 생각해 주시는 건 역시 어머니뿐이네요. 네. 착한 우리 아들. 잘 마셨어요? 응. 아니, 강 박사 많이 늦었네. 아니. 안 주무셨어요? 아니, 늦는다고 전화 드렸잖아요. 아, 식구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잠이 와? 죄송해요. 일찍 다닐게요. 아니야. 그래, 데이트는 좀한 거야? 아니요. 저일 끝나고 동료 박사님들하고 맥주 한잔 간단하게 했어요. 그래? 조금만 기다리세요. 금방 여자친구 인사시켜 드릴게요. 아니야. 그런 건 아니야. 에이, 아니긴요. 아이고, 이거 또 들켰네. 우리 강 박사의 눈치는 빨라가지고. 제가 한눈치 하잖아요. 그러죠. 들어가자. 응? 옥상에 잠깐. 아니, 왜? 저기, 병아리 좀. 아, 그래? 네. 아, 그래. 그럼. 잘 자요, 지원 씨. 늦어서 미안해요. 좋은 꿈 꿔요. 이 여자야? 예, 배지호의 그 회장님 손녀 변학원 있잖아요. 거기서 일하는 그 선생이라 하던데요.
재수 털려 저 인간 저거 아는 척도 안 하고 저거 일부러 저래. 딱 올 줄 알았다 지금 그 표정이잖아. 아저씨들한텐 좀 먹히는데 산마트 회장님 안 오셨나? 아저씨 왜 자꾸 보세요? 네? 왜 보시냐고요? 넌 뭐야? 왜 너 혼자만 한밤중이야? 벗어. 멋져요? 누가 벗으래지 올 일에서? 예. 그 오빠도 하나 있어요. 가는 그 31세 배 지휘 헬스클럽 트레이너. 그거는 그 배지원 선생의 부모래요. 그 타발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손점순하고 그 영화배우 출신의 배덕배래요. 해서 아기 못 가져요. 골키퍼가 있건 없건 골을 날려. 조민서 씨가 싫었던 제일 큰 이유는 채우수 씨 때문이었거든요. 아무리 일할 데가 없더라도 후배들 중에서 도움이 좀 살 생각을 했냐? 네 아버지가 특별히 생각해 준다고. 흑심이겠죠. 잘 자요, 여신님. 잘 자, 내 꿈꿔. 에이, 수고.